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 1등 뒤에서 인플루언서 77인이 모였습니다. 77등 제이미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 보고 들어오셔서 깜짝 놀라셨죠? 왜 77등 했는지 그리고 77등 한 소감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메이크업하면서 비하인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메이크업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뷰티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했던 메이크업을 하면서 제가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했던 컨실러는 이 메이크업 포에버 팔레트고요. 지금도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고 더러워요. 보여주기도 민망합니다. 마치 제 등수 마냥요. 일단 컬러들을 여러 가지 섞어서 다크서클을 가려보도록 할게요. 그때 이후로 다크서클이 더 진해진 것 같은 건 제 기분 탓일까요? 어머! 렌즈를 그때 걸 껴야 되는데 지금 투명 렌즈인데요. 그때 렌즈는 하퍼크리스틴 원앤온리 그레이를 꼈고 제가 순식간에 렌즈 끼는 거 보여드릴게요. 렌즈 체인지! 짜자잔! 굉장히 빠르죠? 제가 탈락되는 속도 마냥 렌즈를 바꿔 끼는 저의 아름다운 모습. 파운데이션은 바닐라 코 커버리셔스. 눈물이 난다 진짜. 이거 진짜 지속력 겁나 좋은 거거든? 근데 콜타임이 6시였다고요. 웬만하면 6시에 자는 사람인데 방송을 6시에 시작을 했다고요. 넷플릭스가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요. 제가 갔는데도 이미 도착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팀별로 차근차근 부르는 거죠. 극비였어. 방송 시작하기까지 누가 누가 오는지 아는 것조차 서로서로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제작진들이 서로 모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전 미팅 할 때도 모르게 막 이렇게 경호해가지고 막 비밀로 하시고 그냥 이렇게 머리카락이 보이고 그 사람들의 발이 다 보이고 의상이 다 보이는데 크리에이터들은 다 누군지 지레짐작이 되잖아요. 어쨌든 다 비밀이었기 때문에 팀별로 콜타임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6시 반이었나? 6시로 기억을 해요. 그게 8개월 전이니까 아무래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워낙 기억력도 안 좋은데요. 아무튼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제가 대기번호가 33번이었나? 아 33번은 커플 팰리스였군요. 근데 그때도 36번이었나? 그 번호대로 기억을 해요. 그 30번대에 참 인연이 많네요. 그 12월 달에. 하여간 한 오후 2, 3시쯤에 방송을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만큼 인터뷰도 기다리고 그만큼 방송 대기 시간도 길었다는 거죠? 어쨌든 왜 나가게 됐냐면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크리에이터 중에 몇 명은 소속사가 있거든요.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저도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인플루언서에서 이제 저희 회사를 통해서 저한테 미팅 요청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가제를 달고 넷플릭스에서 크리에이터 99명을 모집하는 방송을 하는데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뷰티 유튜버 제이미 포유님을 섭외하고 싶은데 혹시 미팅 가능한가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나가고 싶죠.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다잖아요. 룰루랄라 미팅을 갔어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서바이벌 느낌이라고는 전혀 안 들었거든요. 크리에이터들이랑 뭔가 소통하는 그런 방송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의도를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죠. 제가 무조건 이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2차 미팅 했었을 때는 위험하다는 있었어요. 크리에이터들이랑 경쟁해야 된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방송 섭외가 딱 결정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부담 없이 나가게 됐거든요. 작가님들이 이제 컨셉을 정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등장하게 될 때 어떻게 나가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의상 컨셉을 정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 컨셉이 분량이 물론 다 썰렸지만 넷마블 틀린 그림자 개수준이지만 피디님 왜 웃으시죠? 왜 웃으세요? 저도 웃기지만 피디님이 웃으시면 너무 속상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제가 원래 넷플릭스 방송 넘기면서 보는 스타일인데 눈 충혈되면서 봤다니까요. 저 찾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찾겠더라고. 아무튼 저를 찾으셨던 뷰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 아이돌 컨셉이었거든요. 작가님들이 정해준 컨셉이. 그래서 제가 약간 화장도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나왔고 제 친구가 의상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브랜드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직접 이렇게 부탁해서 옷도 이렇게 맞춰 입고 나오고 했는데 잠깐 울고 올게요. 울고 왔고요. 그래서 콜타임이 6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근데 알람을 3시에 맞췄거든요. 눈을 떴는데 4시 반인 거예요. 헉! 됐다! 아빠가 데려다 주셨는데요. 아빠 차에서 화장을 다 했어요. 다행히 저희 집에서 촬영 현장 장소랑은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떨어졌나 봐요. 이상 합리화였습니다. 즐겼으니까 된 거지. 저는 사실 우승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럴 생각도 없었고 나는 사실 등장하자마자 알았어. 나 오늘 여기서 집에 가겠구나.
저는 솔직히 대기실에서도 알았어요. 두세 시쯤에 제가 등장을 했다 했잖아요. 화장실을 안 가겠어요, 한 번도? 내 방광이 그렇게 철강 방광이 아닌데? 근데 그 사이에 사보여. 그 점심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심시간 도시락 왔다 갔다 하고 막 경호원 분들이 막 강철 보호, 진짜 보안 철저하게 이렇게 감싸서 돌아다니는데 솔직히 누가 누군지 보이는 거예요. 아, 오늘 집 가겠다 싶었어. 아, 분명 8개월 전인데 제 딸이 아직도 놀려요. 9살이 뭘 안다고. 엄마 꼴등했지? 아니야! 엄마는 즐기고 온 거야! 저랑 딸이랑 싸우고 있어요. 제가 계속 합리화하면서 쉐딩하느라. 어머, 넷플릭스 나갔던 쉐딩이에요, 이게. 몇 컷 나왔다고. 솔직히 섀도우는요, 이거 두 개 썼던 것 같아요. 8개월 전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가물친데 두 개 섞어서 썼던 것 같고요. 아빠 차에서 휘뚜루마뚜루 휘뚜루 썼던 것 같아서 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사전 미팅에서도 그렇고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내용이 풍부했어요. 물론 다 잘렸지만. 근데 내가 정말 방송에 굳이 나오지도 않을 법한 인터뷰를 해서 그랬던 것 같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상한 확신에 찼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랑 친해지고 싶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유튜버 분 중에 준빵조교님이라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그 개그 유튜버 남자분 있거든요. 이상하게 그분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나름 되게 촉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 안 좋나 봐요. 그 말 취소할게요. 저 혼자 확신에 차서 준빵조교님 나오죠. 인터뷰마다 준빵조교님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런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차피 77등이니까 마지막 등수로서 응원하고 싶은 인플루언서 있냐고 그랬을 때 이사배님 응원했거든요. 그래도 같은 뷰티 유튜버로서 제가 응원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응원하고 싶은 분이 지금 이사배님밖에 없다. 제일 높은 라운드까지 올라가셔서 우승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게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돼가지고 물론 그 인터뷰는 안 나왔지만 뭔가 그렇게 돼서 되게 저는 뒤에서 뿌듯했어요. 탈락한 라운드가 5라운드잖아요. 겁나 슬프다. 게임 기억나시나요? 보신 뷰들? 자기소개 쇼츠 보여주고 좋아요 싫어요 받는 그런 게임이었잖아요. 제가 준비해간 자기소개가 있긴 있었죠, 당연히. 근데 사전에 작가님들이 게임 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 게임 룰을. 그러니까 쇼츠를 준비해오라는 지침은 있었어요. 게임에 사용될 거라고 전혀 몰랐던 거야. 그냥 나는 진짜 쇼츠가 등장용인 줄 알았어요. 식일놈의 게으름 때문에 너무 급하게 준비했어.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만들긴 했는데 급하게 준비를 했지. 그리고 좀 판단 미스였죠. 그래서 준비는 해갔는데 이게 진짜 본 게임용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내 걸 못 보여주겠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 웃기게 만들었거든.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제 건 이렇잖아요. 근데 옆에 제 퓨어디 언니가 엄청 고퀄리티 뮤직비디오 왔고 막 슈아준님 쇼츠는 막 난리가 나고 이사배님 쇼츠 막 미쳤고 나 그냥 앉아있자. 나 어차피 나는 성격상 뭐 사람들이랑 경쟁하는 것도 싫어하고 재미? 앉아있자 하고 그냥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과감히 탈락했어요. 이걸로 아이라인 좀 그려줄게요. 경쟁하고 막 그런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성격상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편하게 그냥 바글바글 있는 자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진짜 이들 사이에선 좀 아이가 되고 아이들 사이에선 좀 제가 주도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막상 거기 가니까 옆에 막 왼쪽에선 반짝이들 돌아다니고 있지? 오른쪽에 막 그 형님 옷 보셨죠? 난리가 났지? 내가 뭘 못하겠는 거야. 저희 앉아있던 테이블 정말 얌전했거든요. 저희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여기는 무인도다. 정말 평화롭고 정말 조신한 무인도 같은 테이블이다. 여기만 앉아있으면 정말 마음의 평화가 온다 라는 말을 저희끼리 했거든요. 그 앉아있던 테이블끼리 정말 친해졌는데 7명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다 떨어지고 거기 안에서 두 분만 올라갔는데 그 두 분이 다 샤머니즘 쪽인 거예요. 연꽃 금화선녀님이랑 도화도르님이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저도 진짜 샤머니즘 파인데 제가 박수를 쳤어요. 샤머니즘은 진짜 존재한다. 나 더 샤머니즘을 믿게 됐잖아. 아무튼 이거 사담이고요. 방송 내에서는 되게 치열해 보이긴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막상 치열하게 안 움직여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분위기는 좀 침묵 분위기기도 했거든요. 나는 거기 안에서 그렇게 치열할지 몰랐던 거지. 제가 되게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앉아있던 게. 거기서 좀 열심히 좀 할 걸 이런 건 좀 있었어요. 너무 안 하고 온 것 같아서 아무것도. 그래도 넷플릭스 나간 경험인데 인생에 한 번 있는 경험이잖아요. 좀 후회는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자기소개 보여드렸을 때 막상 사람들이
다 이러고 막 오! 막 이런 반응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막 경쟁한다 생각이 없으니까 저 좋아요 눌러달라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아 좋아요 눌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 제이미뿔입니다 이러고 그냥 저 진짜 5분인가 10분 만에 좋아요 그렇게 뿌리고 나서 그냥 앉아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나중에 보니까 저 좋아요 7개밖에 안 눌려있던 거죠. 다들 머리 굴리고 그럴 줄 몰랐던 거지. 내가 바보였어! 그래서 나중에 제 친한 언니가 그 표 아끼고 그랬어야지 막 이랬는데 아 그게 좀 후회가 됩니다. 일단 요 팔레트로 넘어갈 건데요. 롬앤 베러덴 팔레트 로즈버드 가든 펄땡이 사용할 겁니다. 자기소개 쇼츠를 이렇게 막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 중 한 분한테 보여줬는데 A라고 할게요. A님이 그 장기자랑 시간에 그 싫어요 표를 받으시려고 머리를 쓰셔서 일부러 그런 멘트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극적인 멘트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멘트셨냐면 아니 나는 쇼츠 진짜 열심히 만들어왔는데 제가 어떤 분들 쇼츠 보니까 내가 열이 받아서 그래. 아니 왜 이렇게 대충 만들어 오셨지? 약간 요런 멘트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듣는 제 입장이 너무 뻘쭘하고 너무 머쓱하고 너무 속으로 너무너무 찔려서 나? 전 피해의식이 정말 없는 사람인데 그 넷플릭스 찍는 날 정말 온갖 피해의식을 다 받았잖아! 그래서 정말 민망했다고 숨어야지 기는 못 살리니까 애교살은 살려줘야지. 근데 그 장근석님 나왔잖아요. 모두가 다 MC인 줄 알았던 거야. 우와 이제 라운드 시작인가?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장근석님이 뒤돌아가서 갑자기 목걸이 차고 오셨잖아요. 그때 다 눈치 깐 거야. 아 참가자구나! 이래가지고 좀 다 분위기 싸해질 때 좀 무서웠어. 와 나 경쟁 심리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기억도 있었고 그리고 그 분량이 나오신 분들 외에도 장기자랑 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 용기가 난 대단한 것 같아. 분위기가 너 뭐하나 보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진짜 눈빛이 달라. 근데 나 솔직히 좀 한 5초는 고민했어. 도라에몽 성대모사라도 할까? 친구야 내가 너의 팥빵을 먹어도 되겠니? 뭐 이런 거라도 할까? 내가 좀 솔직히 5초라도 고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안 한 게 다행이세요. 밑트임 해줘야지. 그리고 진짜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 나오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원래는 99명? 100명? 이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막상 나오니까 77명이더라고요. 약간 100명 모집하기가 힘들었나 봐. 나도 나오지 말걸 그랬어. 화제의 그 싫어요 좋아요 눌러달라고 돌아다니시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 우리 테이블에도 왔었단 말이에요. 계속 끈질기게 말씀하셨어요. 자꾸 와가지고 막 부탁하시길래 진짜 일부 좀 왜 그러시냐 막 이러기도 했는데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 처음에는 막 그렇게 무례하게 부탁은 안 하시다가 가면 갈수록 되게 절박하셨는지 엄청 끈질기시더라고요. 근데 방송 보니까 무례하게 비춰지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는 저희 테이블에 와서도 또 그러시길래 저도 좀 기분이 나빠서 제 옆에 있는 연꽃 금화선녀님이라는 분한테 부추겼죠. 기분이 나쁜 사람 있었다고 저 사람 싫어요 누르자고. 그게 딱 방송에 나와가지고 약간 좀 미안하긴 했어 그분한테. 으뜸님한테 혼나는 게 화제가 돼서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죠. 그 장면은 나도 좀 으뜸님한테 동의하는 편이에요. 원래는 그런 성격이 아닐 수도 있겠지? 원래는 안 그런 성격일 수도 있죠. 그만 얘기 계속 무슨 제목이 돌아가는 진짜 안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몰라 나는 모르겠어. 몰라 괜히 뒷담 까는 것 같기도 하고. 방금 PD님이 저보고 약간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사람 같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약간 절박해서 그런 거겠지.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인간이야! 약간 이런 수준으로 저보고 천사 악마가 공존하는 사람 같다고? 제가 생각해도 그런 거 같아요. 속눈썹 붙여볼게요. 뿅! 제가 그때 당시에 방송 보고 알았던 내용인데 그때 진용진님이 그 장기자랑 때 무대에 올라가셔서 장근석님을 막 저격하셨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좀 당황했어요. 갑자기 저런다고? 그게 진용진님이 머리를 쓰셨던 건지를 몰랐던 거죠. 그 방송 보고 알았어. 그래서 역시 약간 기획자시구나. 일단 디올 블러셔 바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백스테이지 로지글로우 핑크 김똘똘님. 제가 굉장히 팬입니다. 김똘똘님이랑 좀 대화 많이 했었는데 성격도 진짜 좋으시고 호탕하시고 친화력도 좋으시고 아 도화도르님! 제가 팬이었어가지고 도화도르님이다! 도화도르님이 그래서 저희 테이블 앉으셨어요. 제가 막 모셨거든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되게 멀리 있으셔서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 못해서 좀 그게 아쉬운데요. 그래도 제이미 보이는 사진은 얻으셨어. 이거라도 어디예요? 너무 좋아. 그래도 제가 인생에서 넷플릭스를 언제 나가보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 마지막에 비하인드 좀 더 얘기하자면 저희 그 목걸이 채워주잖아요. 처음에 구독자 수 띄워주잖아요. 근데 그 상금으로 착 바뀔 때 85만 원이었어요. 그때 약간 현타가 샥!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으로도 이게 책장이 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나는 라이브 방송 갔으면 진짜 광탈당했을 것 같아. 제 성격상 거기 라이브 방송 올라갔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 게스트 불렀으면 저희 가족? 최대한 어그로 끌려면 전 남편? 이거 안 봐야 되는데 그분이. 그리고 코에 파츠까지 붙였어요 그때. 코에 파츠 어디 갔어? 아 바지 안 된다고요. 이거 아니라고요. 저 그때 이거 안 입었다고요. 이렇게 정성을 다했던 더 인플루언서 메이크업 끝! 제가 응원했던 분이 올라가게 되어서 제가 뭔데 뿌듯했고요. 말 많은 제이미 보여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이미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메이크업 영상과 좋은 컨텐츠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또 만나요. 제발 안녕!